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1일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NAFTA 재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7월 17일까지 재협상 정책 목표를 발표하고 8월 중순에 재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론 와이드 미국 연방 상원 재무위원장은 NAFTA 재협상 마감 기한을 설정하고 서둘러 진행할 경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0일 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7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레이엄 힐러 총재는 통화정책은 상당 기간 경기 조절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기존 선망을 유지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작년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해왔고,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내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의 패트린 하커 총재는 9월 FOMC 정례 회의가 연준의 자산 축소 과정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커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고 경제 지표가 자산 축소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국제유가의 하락에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27% 하락한 21,410.03포인트와 0.06% 하락한 2,435.61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74% 오른 6,233.95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하던 유가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2% 넘는 내림세를 보인 것이 다우짐스와 S&P 500 지수의 악재로 작용을 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헬스케어주 강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상승하면서 42.6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는요,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지금 1,252.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는 2,430.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도 5,79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브리티시 파운드는 1.1693달러 선에서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12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압구정 미꾸라지 트레이딩룸의 MC 김민재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속적인 유가 급락으로 인한 에너지주의 부진으로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바이오주의 선전 덕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에 약세장에 진입한 유가는 오늘도 2% 이상 떨어지면서 배럴당 42.39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나오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각종 상품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도 압구정 미꾸라지 트레이딩 룸과 함께 하시면서 윤강로 회장의 실계좌로 진행되는 실매매와 더불어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압구정 미꾸라지 트레이딩 룸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보내주시면요, 윤강로 회장 통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도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압구정 미꾸라지 윤강로 회장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윤강로 회장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가가 좀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지 오늘의 투자 전략과 함께 트레이딩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투자 전략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선물은 어제 지지를 하면서 상승이 11선 위로 마감돼서 저점 매수로 보고 빵 지수가 재상승했고 아마존이 선불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11선 위에서 종가가 마감돼서 나스닥 선물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항생 H 지수는 어제 MSCI 편입됐는데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로 많이 빠졌죠. 그래서 다시 저점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H지수는 그렇게 한 전략을 택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금은 대금 안전자산은 어때요? 예, 오늘 저점 매수 보합 아래에서 사서 1250 이상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제가 쓸 때랑 또 틀리게.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약간 빠지면서 달러 약세되니까 금이 약간 1250 위로 올라오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달러 약세 때문에. 예. 금이 1251은 중요한 지지선을 지금 쭉배한 올라와서, 예. 요건 또 뭐, 변동성이 세니까 데이트레이딩으로 가고요. 그리고, 예. 네, 위험자산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죠. 주식들이. 그리고 원유는 어때요? 42.50 아래, 이번에, 이따가도 보시겠습니다만 42.20. 2080에 겹쳐지죠? 42.20. 이건 매수세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싸 보이니까. 데일리로. 그래서 거기서 반등해서 6070 가지만 다시 50 아래에서 저점 매수해서 턴은 데이트레이딩 해야죠. 또 많이 밀릴지 모르니까. 가솔린도 1.400 아래에서 매수해서 데이트레이딩 하고. 옥수수 대두밀은 어때요? 어제 밀려서 전부 다 5일선 아래로 내려가서 보합 부분에서 매도해서 데이트레이딩. 이건 뭐 변동성 트레이딩 하는 거니까 데이트레이딩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 전략 갖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보시면 메모창은 좀 이따가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타이완 지수입니다. 타이완 지수의 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고점을 뚫었죠? 388.50으로 타이완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는 고점을 못 뚫었어요. 좀 이따 보시면 우리나라는 못 뚫었는데 대만은 뚫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앵커님? 네. 대만이 기술주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많기 때문이죠. 네. 네. 어제 나스닥의 반영분을 올라가기 때문에 대만은 굉장히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참고로 MA 타이완 지수를 매도하다가 손실을 봤어요. 다른 거 다 빠지는 줄 알고 어제 상당히 뭐 시퍼렇게 밀려서 매도하는 줄 알고 빠진 줄 알고 타이완을 388.00 아래에서 매도하다가 388.1025에 다 털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은 10 정도의, 1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님 2번 화면으로 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번 화면으로 가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것부터 보면 우리나라는 0.5 정도
0.35, 308.50에 있고, 그리고 좀 내려와 보면, 됐습니까? 니케이는 지금 거의 보합이고, 의외로 상품 가격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S&P AX200이라고, 왜 이럽니까? 호주가 지금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가. 상품이 많이 차지하는 니케이 다음에 SPX, ASX 200 있죠? 네. 잠깐만, 여기 자꾸 이렇게 확대되는 게.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저게 뜬다는 건 이따가 유가가 뜬다는 얘기예요. 네. 네. 보이십니까? 왼쪽, 오른쪽 아래? 네. 0.4 뜨고 있죠? 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확대가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0.1, 그리고 왼쪽에 보면 외국인은 1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위로 와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0.35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확대가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고요. 예. 타이가는 좀 밀리고 있고, 그리고 10시 15분에 이쪽 되기 전에 일단 니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니케이는 분봉으로 보시면,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 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밀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이 225는 지금 이게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 관망하시고. 그리고 타이완은 밀렸지만 이건 저점 매수로 봐야죠. 예. 308 아래에서는, 388 아래에서는 매수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이, 예, 굉장히 그 상승 탄력을 가하고 있죠. 예, 1050 아래에서, 2050 아래에서, 예, 매수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위험 자산이 약간 밀리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달러가, 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250을 뚫은 상태에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보고 1250원, 1250달러대에서 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도, 예, 일봉선, 예, 저점이 지지돼서 조금만 더 내려가서 16000대 그때 되면 상당히 그 매수 시점에 좋은, 아, 매수 시점이 오는 건데, 16000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전저점 있죠? 거기서 하면 별로 뭐, 다만 뭐, 달러 강세가 돼도 거기서는 굉장히 지지세가 굉장히 센데, 조금 좀 아깝게 미리 반등이 나오네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유도 보시면, 원유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리바운드 나올 때가 됐죠. 여기가 이게 MACD 이격도도, 아니, MACD 벌어짐도 상당히 큰 상태고, 또 42달러 때면 20몇% 빠졌기 때문에, 물론 뭐 베어 마켓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예, 42.50 아래에서는 매수를 해서 접근하는 요 분봉입니다. 요 아래에서, 예, 42.50 아래에서 매수해서 42.20까지는 우리가 전저점까지는 버틸 수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잘 돌아가서 48, 43대로 올라가는지 그걸 한번, 뭐 어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테크니컬 리바운드 나오면서 금도 벌써 달러 약세가 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개솔린도 4050대 한번 가서 일봉 한번 보시면, 예, 여기도 상당히 많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테크니컬 리바운드가 나올 연성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저도, 난방유, 요것도, 예, 오늘 아침에, 예, 몇 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트레이딩에서 털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금도 사실, 예, 백금도, 이거는 뭐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데이트레이딩 하기 좀 어렵고요. 다시, 예, 지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다이완 쪽 걸, 한번 보고, 예,
388.10 여기는 매수대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왜 매수냐? 이게 일봉상 388이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좋은 봉이지만 30분 봉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타이완 걸 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네. 지지되면서 네. 고점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창을 한번 보시면 10시 13분이니까 곧 이제 2분 남았으니까 이제 예, 여러분들 이따가 테크니컬 지표에 추세 지표 중에 예, 여기 MACD 오실레이터 이평 차이의 그 변동성에 대해서 이따가 어제 했죠. 근데 어제 다 못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추세 지표에 예, 오실레이터랑 이평 차이랑 가격 변동성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따가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5분이 되면 다시 이제 예. H주와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H주와 보금봉으로 보시면 갭으로 어제 빠져 있죠? 예. 지금 갭으로 이 부분이 밀렸기 때문에 갭으로 밀렸다가 여기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H지수 또 네. 이 부분도 산에 밀려있죠? 이쪽은 매수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앵커님 잠깐 좀 저기 좀 해주십시오. 저 주문 좀 잠깐 내고 올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윤강로 회장의 실계좌로 함께하는 실시간 매매 상황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윤강로 회장께서 세워드린 투자 전략을 좀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먼저 나스닥 선물은 저점 매수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항생 H지수는 MSCI 편입 소식에 전 세계 주식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안전자산은요. 달러 약세 로 중요한 지지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나 저점 매수하는 의견 주셨고요. 원유는 42.50에서 저점 매수하는 데이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가솔린은 1.4050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옥수수와 대두와 밀은 보합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니케이 225 EEO 지수는요. 관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타이완 지수는 오늘 고점 뚫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윤강로 회장과 실시간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기 한 10분 전쯤에 역시나 테크니컬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더욱 상세하게 추세 지표 중에서도 이평차의 변동성과 가격 방향성 그리고 가격 변동폭을 통해서 오늘의 테크니컬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강로 회장 만나서요. 투자 전략 계속해서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갭이 돼서 지금 밀리고 있지만 네, H주와 또 항생은 저점 매수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그냥은 왜 매수를 하냐 빠지는데 네,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안정돼 있고 뭐 주역이 뭐야 위험 자산으로 완전히 붕괴되는 게 아니라 예 그 약간 슬라이트리 조정받으면서 갈 개연성이 많아요. 전 세계 시장이 뭐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37억 정도 매도하고 있죠. 그래서 큰 매도세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뭐 MSCI가 됐다고 해서 큰 그런 매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쪽으로 예,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시 금도 중국 시장이 그렇게 뭐 약간 약세를 보이니까 H지수와 그래서 금도 약간 밀리고 있고 원유는 어떻습니까? 원유는 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42.66달러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중국 차이나 A50이 10시에 시작된 게 네. A50도 지금 밀리고 있죠? 네.
이것도 일봉으로 보시면 차이나 A50입니다. 여기도 밀리고 있지만 그렇게 큰 하락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 또 H지수 또 항생 부분을 저점 매수에서 보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닝 시즌이 됐기 때문에 어닝 시즌 되면 두 가지 그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닝 시즌 확인할 때 네, 화면 2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닝 시즌 보실 때는요. www.nasdaq.com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딱 nasdaq.com에 들어와서 이게 앞으로 이제 그 요거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니까. 네. 지금 어닝 시즌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강로 회장과 함께 어닝 시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com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확인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윤강로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나스닥.com 들어오셔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장 끝났잖아요. 지금 After Hour Activity를 누르시면 네,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54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인텔은 0.23 하락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인텔은 0.23 빠지고 있고, 애플은 어때요? 0.02 상승하고 있고, 예. 오늘 이, 그, 돋보기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화면 3으로 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화면 3번 보이시나요? 네, 화면 3 보이시죠? 네. 이쪽에, 네, 확대를 좀 해보도록. 화면 3에, 현재, 예, 네, H 지수, 예, 네, 저점 매수 쪽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 일봉으로 있죠? 일봉은 분봉으로 H 지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분봉으로 지금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5분봉에 지금 꼬리를 3개 달고 있죠. 이따 25분 되면 이제 저쪽 현물과 같이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하락은 안 하고 아래에서 10240 아래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분 봉상. 네. 네. 그리고 예. 네. 네, H지수 일봉상 저점 매수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5분봉으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만 꼬리를 3개나 달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현물과 같이 살펴봐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240 아래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또 회장님 만나볼게요. 네. 그리고 1번 화면으로 가면 아직 뭐 이건 안 되고요. 2번 화면이 꺼지질 않아가지고 잠깐만. 네. 예, 보시게 보면 예, 20400이 살짝 깨지려고 하고 있죠. 예, 근데 20238로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속 주시해 보고 여기 화면이 이게 아까 나스닥.com 보시다가. 네. 화면 좀, 2번 화면, 저기, 나스닥.com 좀, 그, 원격으로 좀 꺼주실래요? 왜 하실 수 있는 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왜 안 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거 좀 살펴볼까요? 네? 어떤 거 살펴볼까요, 회장님?
원래 화면에 있던 걸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이 나스닥.com 이 화면을 좀 지워줄 수 없나요? 이게 왜 안 지워지는 건지 모르겠네. 아, 저희 쪽에서는 지울 수가 없는 것 같고, 회장님, 거기 창을 좀 눌러주시겠어요? 어떤 창이요? 그 나스닥.com 화면을요. 네. X버튼 누르시고. X버튼이 눌러지질 않아요. 화면이 안 없어져요. 그냥 꽉 차가지고. F11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F11번. 네. F11번에서 요거를 지워, 아, F11번 하니까 없어져요. 네. 요건 지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주에, 네, 여러분들 계속 지금 보시고 계시면 20400에 지지를 하고 있죠? 네, 이따가, 아, 25분 되면 현물 나올 때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400 때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investing.com 화면 2로 가셔가지고 예 네. 죄송합니다. 다시 화면 2로 가셔서 이거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확대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확대를 해서 이렇게 됐어요. 잠깐만요. 확대하니까 얘가 안 되네. F11로 그럼 이걸 화면 1로 가져가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대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네. 네, 화면 확대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네.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녁 때 그 인베스팅 청펌 보실 때 그 마켓에서 이제 어닝 시즌 되면 마켓 누르셔가지고 보이십니까? 더 크게 할까요? 네, 잘 보입니다. 보여요? 하나 더 크게 하겠습니다. 150까지 네. 하시면 마켓에 눌러가지고 이게 한글로도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눌러서 뭐 한글 자판으로 하면 그게 나와요. 근데 일단 어닝 시즌은 외국 기업 많이 나오니까 일단 영문으로 보세요. 마켓 눌러서 탁 눌러서 아까는 애프터아워였죠. 그건 시장 끝나고 하는 거고 또 장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는 요 프리마켓을 눌러서 또 확인하라고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4호 종목 10개 30개 중에 10개 종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기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예, 또 나스닥도 그러면 100개 중에 나스닥 100개 중에 거의 10개랑 한 10개가 나오니까 요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com 요걸로 보시면 예, 굉장히 그 유용한 게 되겠습니다. 네. F11 잠깐만요. 예, 요것도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1번에 아니요, 10 네. 10324 네. 25분이라 이제 저게 나온 거죠? 이게 나온 겁니까? 10 네. 아, 이게 또 이렇게 빠지나 보죠? 10324로 지금 아시아 증시 개장을 한 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예, 네, 개장 가격이 네. 빠진 건지 제가 그 324 23 324 239 이제 종가 네 이제 종가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이게 또 빠지나 본데요 선물은? 근데 선물은 어때요? 201040대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죠? 네 베이시스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 그, 저기, 선물 선행성상 10240대에서 지지되는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물이 또 저렇게 빠지나요? 이해가 안 가네. 예, 우리나라는 지금 0.8로 굉장히 좋은, 그, 상승을 많이 내고 있고, 외국인은 뭐, 플러스 9억인데 그대로 버티고 있고, 여기도 현물이 빠져도 10240대에서는 유지하고 있죠? 예. H지수가. 네.
그리고 어때요? 이 예. 여기 아까 이 10388.00 이거 뭐죠? 타이완이죠. 타이완은 여기가 그 388.00이 지지될 개연성이 많다 그랬는데 역시 지지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공조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네. 그리고 예. H지수 한번 H지수도 20400대에서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예. 이거는 글쎄요. 현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충 뭐 좀 아래 오면 사도 요새 워낙 시장이 좋으니까요. 매도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빠지면 사서 나스닥도. 빠지면 뭐 계속 매도로 봤는데 그냥 시민선 위로 올라가잖아요. 가급적 예. 매수 위주로 보는. 그럼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네. 7월 초에 그 실적 시즌에서 이 IT랑 뭐 뭐죠? 헬스케어 중인가요? 그쪽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보면 저점 매수 쪽으로 항상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요. 나머지 음료 뭐 네. 그 아래를 주지 않으면서 그냥 네, 오늘 여기 오면 대부분 누가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42.25% 오면 어? 이거 20% 빠졌는데 리바운드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심리적 그 매수 욕구를 더 강화시킬 수 있죠. 42.20 2080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이면 싸 보인다고. 44, 43보다 42가 훨씬 더 싸 보여요. 심리적으로 2080 이론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20대 오면 싸 보이고 80대 오면 높아 보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따가 오후 때 우리 제가 아까 때 오면 한번 사서 보자 그런 네. 그냥 올라와 버리네요. 이게 마이너스 하는데 현물은 뜨면서 그러네요. 참 몰라 저희는 뭐 이제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을 좀 강하게 버티는 그런 상품입니다. 아 지금 실제로 네. 30분 됐죠? 네, 개장을 네. 했습니다. 개장했는데, 네. 현물이 실제적으로 0.46. 예, 따라서, 현물은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0대 산, 매수 포지션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스윙입니다, 스윙. 그래서, 스윙은 하루에서 한 달 정도 가는 스윙이죠. 스윙의 기본은 뭐예요? 스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뭐가 스윙이에요? 어떨 때 스윙을 하겠어요, 앵커님? 한번 그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모르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지만 못 가는 건 언제 못 가요? 네. 탑 아웃될 때. 손실 났을 때는 못 가요. 하지만 이익이 날 땐 자주 가는 거지. 왜?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네. 오늘 이제 아래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있어야지. 네, 잠깐 정리 좀 해주세요. 저 주문 좀 더 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어닝 시즌일 때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나스닥.com이랑 investing.com 사이트 들어가시면 마켓, 시장 버튼 누르시고요. 확인하시면 여러 가지를 미리 좀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H지수는요, 매수 포지션 그대로 가져가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10388.00 타이완 지수 지지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역시나 지금 지지가 되면서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전에 차트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H 지수는요. 현재 10400 지지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시아 증시가 개장이 됐기 때문에 좀 전에 잠시 좀 짚어드렸는데요. 항생 H 지수가 동시호가에서 0.67% 하락하면서 1324.47포인트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생지수 홍콩지수는요. 소폭 하락 출발을 하면서 0.38% 하락한 25,597.46포인트의 시초가를 형성을 했고요. 현재 현물시장 좀 살펴보면 코스피지수가 2,36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에 나서면서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윤강로 회장 만나서 상품별 좀 체크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H지수가 H지수 샀습니다. 예. 저는 목표가에 있는 것을 샀고, 홍콩 보세요. 아래 25689 항목이죠. 조합이잖아요. 그 마박 양성거래. 시장의 변동성은 홍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도 많이 되고. 우리나라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화면 2로 가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화면 2에 우리나라 지금 보합에서 20T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1.1이니까 20T. 아, 0.2니까 거의 1포인트니까 20틱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화면 3으로 가면, 네. 어떻게 아까 50틱, 여기 보시면, 아까 2040에서 보이잖아요. 네.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좀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양해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먼저 좀 살펴보면요. 0.38% 상승을 하면서 42.6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 이어서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도 역시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1253.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0.11% 하락하면서 2430.75포인트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현재 0.08% 하락하면서 5791.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브리티시 파운드 살펴보겠습니다. 0.33% 상승하면서 1.269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 유로 FX는 지금 0.38% 상승하면서 1.120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세를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아, 지금 문자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먼저 시청자분의 문자 좀 풀어보고 다시 한번 트레이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008님께서 호주 달러 상승의 유가 상승을 전망해 주셔서 국내 선물 3개를 매수했습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스탑을 좀 길게 갖고 장기로 가져가세요. 나도 뭐 네, 뚫려 있기 때문에 네. 그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네. 하지만 스탑을 좀 크게 잡고 그래도 스탑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3개량 매수했으면 뭐 2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본인이 스탑 가격을 정해서 네. 할 수 있는 그 스탑 가격은 비율로 정하느냐 금액으로 정하느냐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어떤 사람은 시간 손절도 있고. 며칠 지났는데도 안 올랐다 그러면 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좀 더 길게 볼 수도 있죠. 뭐 똑같은 금액을 한다 그래도 사람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어디가 적정한 스탑 시점이냐. 그건 뭐 저항지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갖고 뭐 금액으로 하셔도 되고 그건 각자 판단하실 때 조금 스탑을 좀 여유 있게 잡으셔갖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라. 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좋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길게 보고 가져가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하루에 하지 말고 네.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거에 기본은 평가이익이에요. 평가이익이 없는 걸 가져가다가는 그냥 다 잘려나가잖아. 평가이익이 있으면 가져가라 이런 얘기죠. 지금 이거 여기 아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 아까 우리 20400에 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냥 가져갈 만 하잖아요. 이거를 일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으로. 네. 네. H지수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 지지가 되고 올라가서 5일선 뚫고, 이게 더 올라갈지, 뭐 막힐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기본 요건은 평가이익이 되는 거죠. 그게 시세매매의 기본이에요. 평가이익을 들고 다니는. 깨진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래갖고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좀 70분 먹었다고 그냥 나와요.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가 가지 모르니까. 깨졌을 때 나오고 먹었을 땐 가져가라. 그게 추세 매매의 기분이죠. 네. 다음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테크니컬 지표의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7008님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현재 문자 하나 더 와 있어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전화 네. 뒷번호 3495님께서 중국 MSCI 편입에 따른 중국 지수 향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고요. 아, 이와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은 없을지 궁금하다라고 지금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로 봐선 뭐 우리나라 시장은 수급적으로 뭐 4조가 나간다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내년에 나가는 거고 심리적으로 중국의 우호적인 역할을 해서 지금 중국 시장 지금도 뜨고 있거든요.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이거 보시면 1번 화면을 좀 봐주실래요? 네. 중국 시장 한번 보면 지금 이게 리니어 차트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1봉으로 한번 보시면 네. 1번 화면 보시죠? 네, 이게 잘 보입니다. 제일 끝에가 예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발표 오늘 어제 아침에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MSCI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수급적으로 뭐 4조 나가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내년에 나갈 것이고 지금 중국 시장에는 뭐 원래 196개보다 더 많은 220몇 개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해서 예. 그리고 HGC도 편했다 그래서 저는 10120에 산 거 좀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스윙 매매를 해보겠다. 스윙의 기본은 평가이익이다. 그거 조금 먹고 그렇게 쉽게 나오면 약간 벌기가 어렵다. 그 말씀 5분 복면이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알겠습니다. 네. 7008님과 3495님의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현재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테크니컬 분석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봐주실 건가요? 네, 어제 얘기했던 네. 확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연결 상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상품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윤강로 회장과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회장님 계속해서 오늘 테크니컬 분석 도와주실까요? 예. 아, 이거 전화기가 자꾸 끊겨서 어떤 다른 방법을 하든가 그래야지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고요. 보시는데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비평과 비평차의 변동성인 오실레이터 세 부분 이게 어제도 공부를 하다가 못했어요. 아, 예. 이제 보고 하다가 못했었고 그래서 예, 이쪽 부분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봉으로 여기는 일단 예, 이거는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쫓아오신 분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예, 테크니컬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 어제부터 말씀드린 애도 신호가 나왔는데 예, ADX가 30이 안 됐기 때문에 추세가 안 나오고 라운딩 탑을 형성해서 내려가는 것 같지만 미국은 특징상 잘 안 내려가죠. 그래서 어제 매도 마인드를 버리고 예, 다시 예, ADX 때문에 또 됐고 정리하고 나스닥은 어때요? 일봉상? 오, 제가 오늘 이 11 2평 위로 여기 올라왔잖아요. 내려가면 쭉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저기 뭐야 컨버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짧은 2평이랑 큰 2평이랑 돌았죠. 매수 신호는 안 나왔지만 벌써 여기 1도감상 액션이 된 마이너스에서 벌써 돌면 다시 매수 신호의 개연성도 있고 추세는 어때요? 하락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가 약화돼서 추세가 약화되는 30 이상이긴 하지만 하락 추세 약화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H2에서 급등하네요. 이게 아까 그 우리가 저기에서 우리가 매수라고 그런 걸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네. 예. 현재 H지수 5분봉으로 살펴봐주고 계신 건가요? 네. 5분봉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네. 털지 말라 그랬죠? 털지 말고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5일선 위로 올라가면 업사이드 포텐셜 이게 11,000도 가요. 이게 눌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게 H지수래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H지수 산 거는 계속 갖고 계세요. 그리고 빠질 때마다 사가지고 11,000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고 저기 되면 선물로 롤오버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네. 다른 거 다 뭐 세계 지수들 다 좋아지고 지금 중국이 상당히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시면 바랍니다. 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의 일봉으로 우리가 MACD와 ADX가 어떤지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오늘 돌아서 1250을 뚫고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예, MACD도 마이너스 XMI된 히스토그램에서 약간 돌고 있죠. 그럼 약간 매수 신호가 나온 거긴 하지만 어때요? 추세는 25% 아래죠. ADX가 이거는 아직 추세가 덜 나왔죠. 추세는 언제 나오냐? 30 이상 나오려면 한참 떠야죠. 1,670원가야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테크니컬 지표가 바람 보는 것보다 느린 거죠. 그래서 테크니컬이 잘 안 맞는 거죠. 원유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원유도 이게 지금 맥시마이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여기서 지금 사보고 있는 거고 일봉상 네. 42.69에 돼 있는데 이게 14랑 그게 어때요? 거의 그 탄형선으로 내려가고 있죠. 저러다 좁혀질 때 벌써 이 히스토그램이 돌죠. 그때가 다시 매수 신호인데 매수 신호 한참 있다 나오죠. 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 추세는 어때요? 하락 추세가 50이 넘죠. 네. ADX는 50이 넘어서 하락 추세가 맥시마이 돼서 저기 꺾일 때 벌써 매수 신호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지표의 한계를 여기서 또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회장님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트레이딩은 네,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매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회장님 내일 뵐게요. 네. 네. 네.
네, 저희 압구정 미꾸라지 트레이딩 룸은요, 매일 오전 10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윤강로 회장의 전략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